안녕하세요, 락녀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엄마에게 일기형식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일기의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조현병인 엄마 용서하기.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지금부터 할게요. 조현병인 엄마 용서하기. 엄마라는 사람이 조현병이라는 삶을 살아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도 조현병에 걸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매일 환청이 들리고 그 환청을 본인도 얼마나 끊어내고 싶었을까?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다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그긴 세월 동안 정신병이라는 타이틀로 평생을 보냈으니 삶이 허무하다 느낄 수 있겠다. 이제는 엄마의 형제들도 엄마의 병마에 지쳐 연락조차 없고 유일한 자식은 결혼에 나가 사니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자식도 남편도 엄마로 인해 힘든 세월 견뎠지만 정말 힘든 건 엄마일 것이다. 오늘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본다. 뿌린 대로 거둬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하면서 용서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지 마요. 또 미워하지 마요. 그가 저지른 잘못 또한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그를 불쌍히 여겨요. 자매라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따스하게 안아줘요. 그래야 그가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래야 그가 자멸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알아요? 그가 사랑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었는지.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그는 스스로 뉘우칠 거예요. 용서를 뿌리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둘 테니까요. 책의 제목은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예요. 엄마의 조현병 증상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읽은 구절이라 더 와닿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했고 감싸주지 못했고 그를 비난해 왔어요. 이제는 엄마를 용서하자. 가족들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건 본인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용서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우리 모두 힘내요.